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영리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Food Policy Council, 한국어로는 LA 식품 정책위원회는 남가주가 좋은 식품 지역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소형 마켓들이 전문화를 통해서 식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특히 올게닉 채소와 과일류를 비롯해서 식품 등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인을 연결해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대형 마켓과 경쟁해야 하는 동네 마켓이 건강한 식품을 취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의 안내를 비롯해서 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인 실내 디자인 그리고 진열을 통한 고객 유치 등을 위한 개별 세미나도 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목적은 특히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게닉 식품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서 중소형 마켓을 대상으로 한 올게닉 식품 밴더들이 참석해 중소형 마켓 경영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코너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영어와 히스패닉을 비롯해서 한국어로 진행이 됐는데 LA 식품정책위원회 한국인 담당 에스터 박 씨는 이날 세미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LA 식품정책협의회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건강한 동네 마켓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소규모 사업가 특별히 이미그랜트나 저소득층 동네에서 코너 마켓이나 동네 마켓,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고 몸에 좋은 식품, 그러니까 생야채 과일이나 건강한 스낵이나 밀 옵션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다른 코너 상점분들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행사는 Full Day Conference, 건강한 식품, 건강한 비즈니스. 그래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워크숍하고 벤더와 소개를 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죠. 한편 이날 매장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위한 개별 세미나에는 알바라더와 유가 코너에서 중형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케네스 리시가 담당해서 중소형 마켓 업주들을 위한 매장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대해서 도면과 마켓 현장 내용 등을 곁들여 상세한 설명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히스패닉을 비롯해서 중국계 등 아시아권 중소형 마켓 운영자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한인 운영자들은 그리 눈에 많이 띄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 마켓 운영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소형 마켓도 경쟁을 위해서는 전문화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